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제가 히메커 스타일, 히메커스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속라인에서 감춰지는 느낌의 히메커 느낌으로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는 선배가 세미나를 해서 거기에서 제가 약간 영감을 받아서 제 스타일대로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메컷인데 포인트 느낌으로 히메컷을 해볼 거예요. 다르마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히메컷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미들라인에서 지금처럼 미들라인 느낌에서 가르마가 반대편이라고 가정할 때요. 이 느낌을 트라이앵글 느낌을 여기까지 이 정도 지금 트라이앵글 느낌을 이 부위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이 부분만 잘라 볼 텐데요. 좀 재밌었어요. 그 느낌이 어떨 때 표현이 하면 좀 재밌었냐면 머리 좀 묶었을 때 표현할 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시술로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앞머리랑 연결해서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묶었을 때 단발 느낌이 좀 표현나게. 근데 저는 포인트 느낌으로만 이거 한 라인만 한번 해볼게요. 이 느낌에서 저는 턱선 느낌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턱선 느낌인데 앞쪽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이 정도까지요. 이 정도에서 레이어드 이렇게 앞이 좀 길어지게 쭉 잘라봅니다. 조금 연결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고요.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질감을 좀 해주셔도 되고 조금 뒷머리가 좀 더 짧아지게 좀 커트해볼게요. 지금 이 라인 하나 잘랐잖아요. 이 라인 약간만 질감 처리해볼게요. 조금 무거우면 안 예쁘니까 저는 앞쪽 느낌으로 슬라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슬라이스를 지금 해봤는데요. 이제 이 느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좀 재밌더라고요. 일단 말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추럴하게 드라이를 살짝 해봤습니다. 왜냐면 보기 편하시라고 드라이를 좀 해봤는데요. 이 느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같은 느낌에서는 그냥 레이어드 머리다라고 생각을 드시잖아요. 이 정도 느낌, 속라인에서. 근데 이 느낌에서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잡고 묶으시잖아요. 여자분들 잡으시고 툭툭툭 털으셔가지고 앞머리 빼고 속라인에서만 이렇게 좀 나왔을 때 느낌 자체가 이 라인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라인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느낌 자체가 좀 표현을 했을 때 실전으로 표현했을 때 저는 좀 괜찮았거든요. 이 속라인에서 이렇게 라인을 표현해 줬을 때요. 그래서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느낌에서 왜 제가 이 커트를 말을 하냐면 손님이 묶었을 때 그냥 얼굴 라인에서 그냥 이렇게만 잘라주시잖아요. 이렇게 레이어를 이렇게 주시는데 보통 이렇게 레이어를 주시게 되면 형태감의 얼굴은 좀 작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라인 선을 저처럼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무게감을 한 번에 잡고 좀 많은 양의 무게감을 좀 뺄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하실 때 그런 속라인에서 약간의 악세서리라는 느낌으로 속라인에서 포인트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요즘에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느낌이 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커트를 쳤을 때 보면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커트 느낌 선이 그냥 연결이 안 돼도 그냥 나왔을 때 조금 더 엣지 있는 느낌 이런 스타일 저는 오늘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속라인에서 한 라인만 이렇게 잘라서 형태를 줘봤잖아요. 응용할 수도 있겠죠. 앞머리 느낌 트라이앵글 잡아서 약간 이 윗라인 놔두고 속라인에서 연결해서 커트 느낌 이렇게 살짝 연결해 주셔서 그냥 묶으셔도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도 고객님한테 꼭 한번 표현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에서는 두 가지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전 좋더라고요. 무게감을 빼줄 수 있다. 그리고 묶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오늘 느낌 한번 연출해 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